으로서는 이제 그 KBL 역사 한 페이지를 작성을 했죠. 네. 최다 점수 차이로 이제 졌는데요. 사실 뭐 이제 안타까운 점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좋은 경기력으로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점볼 네. 이후에 바로 포웰 선수가 볼을 잡아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서울 삼성은 그렇죠. 첫 골을 너무 쉽게 내줬죠. 네. 워낙 최근에 실점이 많다 보니까요. 허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삼성.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정석.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적한 찰스 가르시아. 가르시아의 중거리 슛 에어볼입니다. 김준일 맞고 터치아웃. 그렇죠. 아무래도 가르시아 선수가 슈팅보다는 아무래도 저절적인 인사이드 플레이가 강점이기 때문에 미들샷보다는 철수는 조금 더 인사이드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르시아가 또 오리온스에서 뛰었을 때도 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요. 삼성에 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바이 선수의 중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차바이. 자, 전자랜드는 초반에 득점이 많았을 때 삼성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초반에 서울 삼성은 어떻게 전자랜드 외곽포를 묶을 것인지, 전자랜드는 어떻게 또 외곽을 풀어나가면서 경기를 풀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부상에서 돌아온 김준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경미한 부상 김준일. 삼성은 지금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역시 김준일 선수가 트레이드 이후에 라이온스 선수가 빠지면서 김준일 선수에게 공격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시아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라이온스 선수의 어떤 득점력의 어떤 파괴력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김준일 선수의 인사이드의 골맨 장악, 득점 이런 것들은 더 무게감이 어허. 실려야겠죠. 예. 어렵게 패스 차재영 볼로 쳤다가 잡아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이정석의 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트 밸런스가 맞질 않네요, 삼성이. 네. 초반 4-0 앞서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지난 경기 KCC전에서 패하면서 다소 이제 주인권 싸움에서 주춤한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요. 그때 뭐 정영상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결사 부재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정재의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리바운드 잡아내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삼성 선수들이 말이죠.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 좋습니다. 포웰 보세요. 뭐 수비도 그렇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좀 루즈해요. 네. 선수들이 조금 의욕을 좀 더 다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담감은 서울 삼성이 이제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6강 플레이오프는 좀 멀었다고 볼 때 선수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은 오히려 도전의식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오 차바이. 자, 차바이 선수가 3점이 두 개 들어가는데요. 초반에 굉장히 좋은데요. 포웰과 차바이 선수의 득점으로 9-0으로 앞서가고 있는 전자랜드. 글쎄요, 너무 또 일방적으로 지금 전자랜드가 초반에 너무 기세가 좋은데 전자랜드로서는 초반에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속 할 것이고요. 잘 되고 있고요. 저 서울 삼성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의 문제점을 빨리 선수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조도 너무 쉽게 주거든요. 차바이 선수의 득점과 그리고 포엘 선수의 득점. 차바이는 5득점 그리고 포엘의 4득점이 나오고 있는 1쿼터 초반입니다. 지금 포엘과 차바이 선수가 경기를 초반에 잘 풀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요. 전자랜드가 승리했을 때 85점으로 승리 거뒀고 2라운드 86점 그리고 4라운드 100점. 삼성이 너무 많은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1승 3패로 열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비의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뭐 어떤 선수가 있다는 걸 떠나서 공격은 공격이지만 수비는 그렇게 흔들릴 여지가 없거든요. 선수들에 대한 의지, 로테이션, 수비 조직력, 짜임새 이런 것들을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은요. 그렇습니다. 삼성 1패로 전자랜드가 앞서가는데요. 아마 그 4라운드에 대해서 김세희 아나운서가 요약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세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100-46 12월 23일에 펼쳐졌던 양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팀은 인천전자랜드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썬더스는 프로농구 역대 최다 54점차 경기라는 아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당시에 또 김지환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도 데뷔 후 최다 21점 기록을 세우면서 맹활약을 했는데요. 전자랜드가 이 자신감으로 경기를 풀어갈지 아니면 삼성썬더스가 오기로 설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계속해서 관전하시죠. 사실 100-46이라는 스코어는
삼성으로 보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스코어 차인데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굉장히 뭐 구단으로나 선수로나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오늘 경기는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와야 되는 삼성인데 초반 역시 어떤 수비의 어떤 허점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네요. 네. 아, 또 클랜턴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클랜턴 선수가 아무래도 인사이드에서 묵직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르시아보다는 좀 더 골밑에 치중하는 그런 라인업으로 바뀌었네요. 차재영 선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외곽포도 중요하지만 김준일과 클랜턴을 활용하는 방법 삼성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죠. 네. 중거리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서울 삼성 이정석. 삼성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선발 출전을 많이 했던 선수가 이정석 선수인데요. 그만큼 이정석 선수의 역할, 1번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군요. 자, 지금도 애매한 턴오버가 지금 나왔거든요. 순간적으로 지금 전자랜드의 이정주 선수가 해치 수비를 했는데 네. 아, 지금 박지현 선수는 본인 손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공을 천천히 잡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본인 손 맞고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이 나왔네요. 네. 턴오버가 서울 삼성이 10개 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평균 12.1개. 자, 그리고 전자랜드가 10.3개로 지금 2위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턴오버를 많이 하는 팀과 안 하는 팀이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라이온스가 빠지면서 이제 키스 클랜턴과 그리고 차스 가르시아 선수 이 두 선수의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스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팀 성적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뛸 수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삼성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어떤 그 기대가 있는 거고요. 네. 김준일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이효연 선수 이제 트레이드되고 나서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뛰지 못한 것을 어떤 한풀이라도 하듯이요. 그렇죠, 많이 뛰었던 이효연 선수였어요. 30분 이상 경기를 뛰었었죠. 네. 아마 이상민 감독이 이효연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차피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가르시아 선수도 가르시아지만 역시 그 국민 선수를 활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래를 보러본다면 역시 이호연 선수의 경기 출장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자, 지금은 전면 강압 수비로 인해서 조금 그 강한 수비로 수비 변환을 실현을 했거든요. 네. 사실 삼성의 수비가 워낙 지금 허술하기 때문에요. 이런 수비에 있어서 강렬함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박지현 선수의 손에 맞지 않았다고 봤군요. 네, 풀코트 강압 수비의 어떤 수비 변화가 지금 하나 성공을 했네요. 스미스가 나오는 전자랜드였습니다. 더블팀 파울. 이정재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파울이 좀 많네요. 네. 자, 이제 오랜만에 주태수 선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몸은 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경기를 거듭돼서 주태수의 선수의 어떤 그 기대치는 있기 때문에 더 네.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전자랜드가 이제 주인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주태수 선수 같은 빅맨도 계속해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주골슛 들어왔습니다. 석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첫 슛을 외곽포로 장식하는 서울 삼성인데 네. 지금도 볼을 주면서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이용한 공격이었거든요.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네요. 이정석 선수의 석점 9-5. 서울 삼성이 안쪽 공격과 또 외곽 쪽에서의 이정석 선수의 석점까지 더해진다면 오늘 경기 아주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태수는 여기 들어가 있고 보엘이 여기서 양쪽으로 다 밀어도 해주면 되는 거야. 내수하는데 발을 잡고 볼만 아니지 가서 치지 말란 말이야. 볼만 자 요번에 오펜스 다시 한번 다섯 명 다 움직여 또 야
지금 얘네는 지금 무슨 오펜스에 다 거의 준일이 가서 투맥 게임 아니고 얘 보스 아니야 준비하고 좋은 형태가 돼서 쓸데없는 파울 두 개를 때문에 그런가 또 어? 자 다음에 준일이 박스 철저히 하고 다 니가 다 참가하고 알겠지? 어? 지금 보면 18승 18패 두 팀이 있는데요. 공동 5위 전자랜드와 KT가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경기 차이로 창원 LG가 연승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뒤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창원 LG의 아주 기세가 무섭죠. 네. 그만큼 이제 조금씩 창원 LG도 김준규 선수가 가세하면서 조금씩 그 예년에 그 팀 컬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앞으로의 또 5, 6라운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전자랜드가 이길 수 있는 팀, 이 하위권 팀은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지난 경기 이제 KCC에게 69대 62로 패하면서 아마 유도훈 감독이 이제는 이길 경기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차바이 왼쪽 안쪽으로 넣어주고 포엘 빠른 패스 정영상 정영삼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주태수가 툭 쳐내면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포엘이 축구 찾아보는데요. 앞쪽에서 박재현 선수의 파울. 네, 서울 삼성 이제 파울이 하나네요. 반면 전자랜드는 이제 팀 파울에 벌써 걸렸어요. 네. 이상민 감독이 올 시즌에 웃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버저비터 나왔을 때 한번 웃었던 것 같아요. 김동우 선수의 버저비터 나와서 그렇죠? 이겼을 때. 차바위의 패스 정면으로 인사이드 넣어주면서 빠른 패스. 전자랜드의 패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번 걸렸습니다만 정영삼에게 더블팀 빠져나오면서 정영삼의 페이드어웨이 시간에 쫓겼습니다. 서울 삼성의 지역 방어가 계속 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캐스클랜턴 나와서 잡아주는 이호연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베이스라인 쪽에서 포섬 스핀모브 활용하면서 다시 바깥쪽 부딪히네요.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클라 4초 3초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턴오버 차바위 수비 보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호연 선수가 글쎄요 지금 볼 너무 오래 갔고 지금 전자랜드의 그 강한 수비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네. 스펄트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호연 선수가 경기를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2014 신인 1라운드 7순위 이호연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포에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정영삼에게 부딪히면서 정영삼 끝까지 올라가네요. 하지만 파울은 아닙니다. 파울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수비가 걸려들지 않았죠. 네. 가운데 김준일 들어가다가 박재현에게 박재현의 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난 KCC가 아니죠. 지난 경기에서 정말 그 좋은 모습을 보인 물론 LG에게 졌지만 말이죠. 14득점을 하면서 박재현 선수의 어떤 득점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시즌부터 박재현 선수가 많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올해 약간 그 성장이 좀 주춤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요. 그렇게 길을 펴지 못했었는데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은 선수가 박재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치가 높은 만큼 굉장히 그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나 팀이나 굉장히 그 답답했을 텐데 말이죠. 역시 1번과 2번을 오가는 그 포지션이었던 그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네. 힘들었을 거예요. 아, 정현상 선수가 오픈이 돼도 아직 발목이 다 나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네, 제 컨디션이 아직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클랜터 볼 잡았습니다. 주테스를 밀어내면서 패스가 좋지가 않네요. 한번 걸렸습니다. 로퍼스트에서 올라갔습니다만 주테스 손 맞고 터치아웃. 부상에서 돌아온 클랜턴 선수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클랜턴 선수도 이 골 밑에서 한번 비벼줄 수 있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 선수님은 시즌된 것이 아니라 같이 해줘야 돼요. 박재현의 페이드어웨이 성공합니다. 오늘 박지현 선수 초반 좋죠? 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경기 운영을 할 때와 또 득점을 할 때 이런 지금처럼 확실하게 구분을 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면에 차바위 살짝 넣어주면서 주태수에게 하지만 긁어내면서 주태수의 몸에 맞췄습니다.
자, 전자랜드도 초반 기세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역시 그 선수들이 조금 공수해서 방심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1점차까지 추격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초반 스타트가 좋았던 전자랜드였습니다만 이후에 서울 삼성의 수비가 확실히 타이트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타이트해졌고 조금씩 전체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골 밑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정석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차바이 선수의 첫 번째 파울. 1쿼터에 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차바이 선수. 이정석 선수와 부딪히면서 파울. 전자랜드가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파울에 빨리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슛 동작과는 상관없는 그런 파울인데도 불구하고 투샷을 주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인천 전자랜드가 지금 팔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자투 성공률 73%. 자투 성공하면서 12대 11로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골 밑에서 페이크 올라탔네요. 아,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태수 선수가 동료의식이 있어서 잘 그 보여해줬죠. 네. 소위 그 비행기를 태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등을 안 대주고 이거를 살짝 피했으면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클랜턴 선수의 공식적인 몸무게가 116kg인데요. 위에서 떨어지면 주태수 선수 그래도 잘 버티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엘이 바깥쪽에서 1대1 시도합니다. 김준일 앞두고 포스터 플레이 잘 내주면서 베이스 안쪽에 있는 주태수에게 정확한 피드볼. 역시 그 포에 선수가 많은 플레이예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거죠. 네. 이정석이 건네줬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자, 지금도 포스트 볼 넣는 과정에서 말이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나우터너버가 이런 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클랜턴 선수가 잡지 못했네요. 사실 이 가드의 패스는 딱 받아먹기 좋게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건네줍니다. 정병국이 나와 있습니다. 정병국이 오른쪽 이번에는 반대편 베이스라인 쪽에서 주태수의 슛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선수 이정석의 패스. 이호연이 반대편 크로스 박재현의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속점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군요. 박재현 선수.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호엘이 백보드를 맞춥니다. 이지샷 성공합니다. 자, 서울 삼성이 지금 같은 슛은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비에 어떤 저항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호엘 선수가 저항 없이 슛을 쐈단 말이죠. 네. 걸리네요. 지금 전자랜드의 손길이 굉장히 매서운데요. 네. 6대 1 시도합니다. 정면에서 왼쪽으로 정병국에게 날아갑니다. 정병국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즈볼 저번에는 크리스 클랜턴. 정면에 박재현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하고 들어가다가 반대편 다시 좁혀 들어가다 후 패스 클랜턴 러퍼스 골밑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런 공격이 나와줘야 돼요. 서울 삼성은 잘라 들어가면서 역시 인사이드에 김준이나 클랜턴을 활용하는 방법. 네. 클랜턴 선수가 평균 9.4득점, 2점 성공률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클랜턴 선수의 파울. 그렇죠. 포엘 선수가 영리해요. 동료를 잘 찾으면서 에이패스도 주고. 자, 지금 박진 선수가 클랜턴에게 연결하는 모습인데요. 아주 그 타이밍이 좋았죠. 네. 정확한 노르 패스로 차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포엘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포엘 선수가 영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본인이 공격할 때는 하고 동료를 살릴 때는 주고 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본인의 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랜턴 선수가 발이 또 느리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자재로 파울을 얻어내거든요. 포엘 선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17.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리카르도 포엘 자유투는 74%, 리바운드 7.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하는 인천 전자랜드 박성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정석
이정석 선수가 클랜턴 돌면서 하그나 중심을 잃었어요. 발을 밟은 것 같군요. 포엘은 억울하다는. 자, 앉아서 지금 심판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눈높이를 낮추는군요. 아, 지금은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클랜턴 선수가 스피드 모방을 동작에 있어서 폴 선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발을 밟아서 본인이 지금 돌아가면서 넘어졌거든요. 네. 중심을 잃었던 클랜턴 선수입니다만 포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 클랜턴 자유투 1구 실패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가 않죠. 46%. 네. 많이 던질 때도 보면 많이 흔들리죠 몸이. 네. 포엘 선수는 이제 심판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전혀 항의하기보다는 애교 섞인 동작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영리한 그런 또 항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때 보면 너무 귀여워요. 정병구의 패스 손에 걸렸습니다만 다시 잡아냈습니다. 차바이 좋은데요. 하지만 빠져나옵니다. 이정석 들어가다가 바깥으로 잘 내줬습니다. 역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엘 리바운드. 박성진. 제가 오프닝 때에도 이야기했듯이 5라운드, 6라운드 어떻게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아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온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가 정말 예. 시작이죠. 골밑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팀인 여유있게 성공. 포엘 여유가 있네요. 네. 패스 위험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1쿼터 마무리 19-15. 전자랜드가 초반에 9-0까지 밀고 왔었는데요. 서울 삼성의 추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뿌리치고 1쿼터를 마무리하는군요.